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죄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놀라운 찬양과 댄싱과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제가 당황해서 제가 처음부터 버벅대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무당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도요, 과거 10년 이상을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우상, 온갖 귀신을 다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 박연옥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태어날 때 무슨 특별한 태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라날 때 성장과정이 남달랐던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아주 평범하게 자라났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하고 우등생을 하면 어른이 돼서 잘 산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전에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죠. 쭉 반장을 했고 우등생을 하고 이렇게 커오다가 어머니가 그렇게도 원하시던 서울대학교에는 정작 들어가지 못했고 당시에 2차였던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전체 수석도 해봤고 장학생을 하곤 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교만해서 사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무당하면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태생이 천한 사람 이런 사람만 무당하는 걸로 아시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보통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무당이 될 수 있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저처럼 그렇게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ROTC를 하게 됐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에 가서 완전군장하고 250km 행군을 하고 또 그 힘들다는 유격훈련을 할 때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은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이겨나갔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주님을 부르면서 이겨나갈 때 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어떤 힘든 훈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고 바로 신앙가도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고 제 어머니가 폼나고 세련되고 외국 유학을 하고 그런 분이시냐? 아니요. 군대 가기 하루 전날 팬티 속에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 속주머니 만들어서 넣어주시던 그 시골 아낙네가 바로 제 어머니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천하의 누구보다 더 귀했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게 된 거죠.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었더니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할 그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었던 배를 그냥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죠.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종교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죠.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집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본권 선수 안수기도에서 다리를 낫겠다는 이천석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받아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윤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분도 역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독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부터 걸리지도 않았던 불치병, 암에 걸렸다라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낫다고 펄떡펄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욕을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는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어린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목사님을 욕을 했고 교회를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도사들을 찾았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단전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만의 비법을 시키는 대로 따라했더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위암 말기 환자는 거의 하루에 30번 이상을 토하는데 그 도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30번에서 20번, 10번 어떤 날은 한 번도 토하지 않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야, 도사는 진짜 도사인가 보다 해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 믿기 시작했고 왠지 한국 도사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미국 도사까지 초청을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나을 것처럼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상태가 나빠져요. 아니, 그들이 오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도사도 그만두고 그냥 투병생활 하셨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과 뼈가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싹 말라서 가중고생 다 하시고 결국 떠나가신 거죠.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 없었고 어쩌다 휴가 나오면 암덩어리로 가득 차서 이렇게 불러온 어머니 배 위에 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이시여, 악마의 힘으로라도 좋으니 내 어머니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만 낫게 된다면 악마에게 내 영혼이라도 드리겠나이다.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없고 어머니는 그냥 가셨죠. 저는 어머니 임종도 못 배웠기 때문에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죠.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 저녁에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으니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도 어느 날 왈칵 피를 쏟으며 쓰러지게 된 거예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치료받다가 어느 날 천장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엄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하루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자 싶었지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지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차에 채워주고서 머리통 다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틀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라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죠. 다음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 마무가바야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로바야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만 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만 한 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 보면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또 숫자가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많은 날을 했지만 한 번도 만 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만 번을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슬퍼하니까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스님이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대 생활 쭉 하다가 외출 나와서 우연히 전보는 집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임종을 못 배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 해서 용기를 내서 점집에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는 말. 어머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아줌마 절에서 49제 했는데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는 죽놈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늘에 가려면 진흙이 굿을 해야 돼. 그래요? 진흙이 굿이 뭡니까? 물었더니 영혼 천도 굿이라는 건데 절차나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 건 자기네 무당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현찰만 준비를 해서 오라 그래요. 원래는 굉장히 비싼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깎아서 70만 원 해주겠다고요. 근데 그 돈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때 당시 제가 육군 중위봉급이 13만 1000원. 5개월을 모아도 돈이 안 돼서 ROTC 반지 내다 팔고 가지고 있던 흑백 텔레비전 라디오 전부 내다 팔아서 드디어 굿을 했어요. 밤새도록 굿을 했는데 그 굿으로 제 어머니가 하늘에 가시고 안 가시고는 둘째치고 나도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정말 편안했어요. 이것이 저한테 최초의 굿이고
세월은 지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코롱그룹에 들어갔어요. 코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놀래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 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그 첫 번째 생신 차려드리는 법이거든요. 회사 연수금 보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 가서 2인분을 시켜놓고 제 앞에 1인분 맞은편에 어머니 목소리 1인분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사정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연수를 다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요.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었거든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에게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본사에 배치를 받고 한참 근무를 하다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졌죠.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한 그 구스로 정말 내 어머니가 하늘에 가서 편히 계실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에 알아보니까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더라고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죠.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를 해가지고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주를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주를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지하철 손잡이 많아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절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저는 그래서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아서 점을 보게 됐죠. 그 아줌마 하는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죠.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같이 생긴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 하는 말. 야 임마 너 틀림없이 싼 데 갔지. 한 번을 가도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가봐라. 국무총리 공관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 있다 그러더라. 해서 물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야 무당집이 3층 집이에요. 무당 아줌마에 비서도 있고 기사 아저씨도 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든지 은행처럼 번호표까지 나눠주더라니까요. 제 차례가 돼서 점을 보게 됐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혹을 띠러 갔다가 더 부친 격이 됐어요. 그러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와서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고민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 누나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림굿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첫 번째 굿이 사기였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줬는데 고작 차린 것이 사과나 귤하나 배하나 밥 한 공기 생쌀 한 대 돼지고기 한 건 소고기 반 건 북어 한 마리 담배 한 갑 시루떡 조금 그래놓고는 사랑 대신 그러고 한 30분 빌더니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벌써 끝났습니까 했더니 모든 천신과 지신에게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무나 지나간 사람 딱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그래요. 순진해서 믿었지요. 근데 이 밤이 지나면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찾아가서 따지고 물었더니 오히려 제 핑계를 대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신촌의 아프리카 토인 같은 무당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쫙 했더니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예요. 그런 무당년들 때문에 우리같이 착한 무당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선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에 나름대로 명문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던 제가 무당한테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문에 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은 다 띄고 다시 돈을 모아서 다른 무당한테 구술을 해서 드디어 말문이 열렸지요. 이때부터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된 모든 게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오더라니까요. 회사 생활하다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죠.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한마디 하죠. 야 임마 넌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릴까 봐 입술로 꽉 깨물고 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녔어요. 작두구슬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됐다는 김금하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대학에서 초청구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봤고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자기 신하들 하기만 하면 한국 최고의 무당으로 만들어주겠대요. 자기 신하들 하기만 하면 세계에서 정말 잘나가는 인류 점쟁이로 키워준대요. 조용히 거절하고 나왔어요. 저는요 무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당 아줌마들 쳐다보면 무식해 보이고 천해 보이잖아요. 남자 무당들이요 대체적으로 키가 좀 적은 편이에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목소리가 여자처럼 가늘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하면 키도 제법 크죠. 피부 뽀얗죠. 목소리 걸걸하지요. 그들이 보기에는 꿈나무로 보였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는 찾아간 곳은 창신동의 탁보살. 이 사람은 무당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어머니세요. 평생을 무당에서 벌은 그 돈으로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대요. 이분 하시는 말씀, 아직은 귀신들이 봐주니까 제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저도 그들과 똑같이 방울 부채 흔들면서 점을 봐야 되는 직업 무당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 없이 눈물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 용환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니죠. 경상도의 깔꾸리 보살, 전라도의 쪽지깨 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실이 없더라니까요. 그래도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결국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당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신의 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스님 출신 법사.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했어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 안에 귀신은 남아있어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로 했죠. 그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 다니고 밤마다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코롱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인데 신꽃 한 번 하는 건 200만 원. 통돼지 갖다 바치고 소머리 올려놓고 무당들 5명, 6명 들어와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쉬지 않고 구슬하면 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첫 해는 어릴 때부터 모아뒀던 돈으로 했고 두 번째 해는 회사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구슬했고 세 번째 해는 결혼반지 전당포 재폈고 또 그 다음에는 제 아이 백일반지 돌반지 아내 몰래 금고에서 훔쳐내다가 팔아서 구슬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서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한 끼 2,500원 하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저는 1년 12달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만 했고 그 돈이라도 모아서 구슬해야 되니까 죽기보다도 무당하는 게 더 싫었으니까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하나도 걸리지 않고 구슬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는 거 혼자 멀리 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동료들과 함께 가요. 직장 동료들은 산에서
소주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놀 때처럼 배낭 속에 옥수수, 양초향, 과일며까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꼭대기 올라갔죠.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먼동이 터오면 산밑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보리암, 강화도, 만이산, 명산, 대산, 낙산, 서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 인왕산 가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아내가 잠들면 새벽 1시쯤에 다시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되지요.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1년 12달 점심 굶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지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굿을 하면 할수록, 산 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도 안하고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불경만 외워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징들이요. 귀신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무식하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서로 머리채 붙잡고 싸움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이 부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언제나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특징,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하죠.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굿을 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을 칭찬해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띄워주고 칭찬해주다가 그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전현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요새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 가요. 언제 욕을 할지 모르니까. 네 번째 특징은 질투가 엄청나게 많죠. 옆집 무당이 한 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 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질투. 그 다음에 특징은 사람만 보면 무조건 구슬하라고 시켜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라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게 돼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곳은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는데 어쩐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어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하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옛날에는 지피나 이런 걸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구슬했다는데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구슬로는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삼베로 한 겹, 두 겹을 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넣어요.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식칼로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닭은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어야 사람의 암이 녹아내린다고 믿더라니까요. 그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런 잔인한 짓까지 서슴치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거는요,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젊고 아름다워도 그렇게 애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애인을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귀신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죠.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 아이 죽게 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해코지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간 도주해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이 당장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네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받아들이느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누나를.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집에 살게 됐는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누나가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학이도록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를 교회 못 가게 막기 시작하죠.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서 자영 외국으로 도망가버리고 누나 야반도주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누나 시어머니 평생을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예배단 했지만 말년에 자기 아들 외국으로 도망가는 험한 꼴이나 보지 않소. 그런 능력 없는 예수 요번 교회 싹 정리해버리고 내가 용한 점쟁이 소개해 줄 테니까 점인 한번 보고 구신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가 뭐랬는지 아세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 주여. 이 말이요,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약이 올라선 막 덮어보았어요. 누나 이런 말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보니 누난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집주인이고 누난 지금 내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오. 그렇다면 최소한 집주인이시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인데 그런 거조차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누나는 철학이들 다니기 시작했고 가든지 말든지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철야예배를 가야만 하고 또 철야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얻어 타야 집으로 올 수가 있는데 열심히 개인기도 통성기도 하다 보면 돌아오는 버스는 꼭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 차에 태우고 누나를 교회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테이프를 틀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 제보사라고 불경을 막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목탁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이 넘고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언제나 눈이 띵띵 부어서 왔었거든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사령 팔자 달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게 보기 안 좋아서 항상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집에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돌아와요. 어?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누나 하는 말,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전능. 혼자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해 계세요. 떡 보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췌장암 말기. 그런 사람을 붙들고 제가 도저히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분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날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딸아이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니? 응, 아빠, 우리 반의 집 저 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어른이 왜 맨날 둥그런 새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 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추는데 아빠에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도 잘 몰라.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줄게. 넘겼죠. 어린애니까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잊어버릴지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다음날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물어요. 아빠 오늘 대답해준다 그랬지? 무당이 뭐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요? 혼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한참 울다 보니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요. 얘가 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 아빠 무당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상대방 집안에서 무당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면 어떡해요? 그와 반대로 얘가 만약 무당집 아들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해도 저 역시 허락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나쁜 점 다 알죠. 무속인들의 생활 태도를 알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내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남겨줘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더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생각을 했죠.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딱 난 거죠. 근데 무서웠어요. 제가 귀신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길지 예수님이 이길지 도무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돼서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남겨줄 수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번쩍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차례예배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간다면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던 우리 누나. 어쩜 그렇게 쌀쌀 맞고 냉정한지 몰라요.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라.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너 왼쪽으로 가고 끝나면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삐진 거예요. 누나는 교회 딱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는데 제가 밴댕이 속이라서 삐졌던 거예요. 어쨌든 누나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강대상을 보고 절을 하면서 들어가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큰 나무를 봐도 큰 바위를 봐도 돌 쌓아놓은 것만 봐도 약수터에만 가도 무조건 합장을 하고 전 절을 했으니까 제 상식으로는 교회 들어오면서도 십자가나 강대상을 보고 절을 하는 게 너무나 맞을 것 같은데
저를 딱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욕했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구만. 욕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폼나게 멋있게 두 팔 들고 기도하고 할 때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완전 자동으로 몸이 앞으로 뒤로 껐덕거리면서 손바닥이 휘벼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나려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제 딴에는 구성지게 멋지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제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 앉아 있었거든요.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도망가지 않고 욕구리라도 쿡 찌르고 교회 처음 오신 모양인데 기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랬으면 제가 그날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죠. 물론 귀신들이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물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래, 인생만사 3세번이야 내일 또 한번 와보자 해서 세 번째 날 또 교회를 왔어요. 여전히 저는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우와, 너무너무 좋았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누나를 따라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교회 처음부터 세게 다녔어요. 날마다 철야 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소문이 났나 봐요. 오늘 학교 동창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야, 너 세례 받았어?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말, 백날디가 교회를 다녀봐라 세례 안 받고 천국 가나. 그래요? 세례가 뭐야 빨리 말해.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진짜 웃겼어요.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부담스럽더라니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꽉 차올라서 막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7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드디어 세례 받는 날이 됐죠. 강단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같이 세례받던 나머지 여섯 명 옆에 쭉 앉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동안에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그 무식해 보이는 무당들한테 개놈 새놈 오만 쌍소리 다 들어야만 했고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목욕제기 한답시고 팬티런닝까지 홀랑 다 벗고는 찬물을 머리 위로 끼어 얹을 때 이가 부러지도록 떨어도 보고 구탈돈 마련하겠다고 내 새끼 백일반지 돌반지까지 훔쳐내다가 내다 팔 때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왔던 내 신세 내 팔자 너무나 원통하고 서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이 세례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해서 집안이 더 뒤집어지지 않을까? 세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직 안 늦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냥 나가버릴까? 아니야, 이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남겨줘야 될지 몰라. 나 끝까지 세례받을 거야.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에 손을 탁 얹었어요. 드디어 세례가 시작되는 거죠. 순간 저는 죽는지 알았어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저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몸으로 막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제 몸이 풍선처럼 팡팡해지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더라니까요. 성령님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지금 나는 이 눈물은 조금 전에 났던 그 눈물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좀 전에 내 신세 내 팔자 서러워서 났던 눈물인데 지금 나는 이 눈물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군대 갔을 때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죽도록 쫓아다니던 군대 동기 밤에 장교 숙소 뒤로 불러내서 두들겨 팼어요. 야 이 새끼야, 예수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지 왜 따라다니면서 사람은 귀찮게 해. 그리고 두들겨 패기도 했고
제가 군생활하던 부대 주변에 우리나라 최초의 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물론 투행금지가 있을 텐데 밤 12시 넘어까지 산속에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게 꼴보기 싫어서 5분 대기조 출동시켜서 다 잡아왔죠. 여자애들 무릎 꿇어 앉혀놓고 남자애들 발로 차고 때리고 쪼그려뛰기 시키고 1시간씩 뺑뺑이 돌리고 나서 돌려보내기도 했고 그것만 했겠어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온갖 귀신 다 섬기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으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막 바닥을 쳐가며 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같이 세례받던 나머지 여섯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세례가 끝나고 자기 자리 가서 앉아있는데 저만 막 바닥을 치고 울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 모양인데 울다가 딱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쟁이로 보였지요. 울다가 목사님 확 끌어안아가지고 목사님 양복에 눈물 콧물 다 발라놓고 멀쩡한 양복 제가 다 버려놨지요.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세례교인이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그때 그 기분은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죠.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고 주일날 저희 교회가 7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 예배 드리고는 섭섭해서 그냥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잘라 그러면 왠지 허전해서 또 철야 예배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제가 5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가는 게 점점 재미있어지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특별관리 대상이라서 신앙 좋은 집사님 만나서 제자 양육 받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그 특별관리 대상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저는 특별관리 대상이었어요. 6개월을 기다리니까 어떤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1대1 제자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를 13번도 가고 15번도 가요. 이렇게 신나게 재미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열심히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내가 요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가는 걸로 바뀌었죠. 나머지 날은 새벽기도 안 와요.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딱 챙기죠. 오늘 회사 퇴근하면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는 어디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세버려요.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저는 성경책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챙겨요. 그래놓고 거기서 또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가버리죠.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나마도 한 번씩 두 번씩 빼먹기 시작하게 되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말 타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덤비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려보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저는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싸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판이나 다리를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아파서 막 팔로 뿌리치고 주먹질하고 해도 귀신들이 안 떨어져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런 때 쓰는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딱 쳤는데 여기 매달려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팍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내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드론은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물리치고 저놈 뛰어내고 또 다른 놈 달려들면 또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걸릴 때는 한 시간 반도 걸리고 두 시간도 걸려요. 10수년을 산으로 들러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절대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들이 나타나서 공격할 때 우리가 물리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항상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떡해요? 회사 생활하시면서 집안 살림하시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24시간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근처에 애초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법인데.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죠.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을 가죠. 씩씩하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할 때 자기만 혼자 유별나게 주야 그래놓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으면 온전히 망가지니까 절대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언제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서울에 십수년 전에 사이비 종교단체 있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는 전부 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재산 갖다 바치고 아이들 학교 그만두고 합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동시에 쫙 팔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안 읽어서.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한나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 잘하시고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할 때 실험을 해봤어요. 새벽 1시에 혼자 공동묘지에 가서 해 뜰 때까지 앉아있어 봤거든요. 귀신이 공격하나 못하나 보려고 공격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시면 한 번씩 해보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해보고 싶은 거 꼭 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해봤던 건데 여러분들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전도 가고 싶어졌어요. 회사 근처에 머리가 이렇게 크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걸음걸이, 말투, 행동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왠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그 사람이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갔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커피 웃으면서 빼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시간 맞춰 나가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저요,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였대. 느끼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끊임없이 웃어줘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TV를 틀었더니 그 사람이 TV에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전국의 지명수배. 한국에 남아있는 조직폭력배 실세 두목. 그러는데 간이 벌렁벌렁벌렁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구나 싶더라니까요. 다음날부터는 그쪽으로는 절대로 안 가요. 항상 반대로만 갔죠. 여러 날을 걸어다가 다시 오기가 생겼어요. 아니야, 도대체 내가 왜 피해야 돼? 난 커피 사준 죄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그래서 다시 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커피 한잔 드실래요? 웃으면서 커피를 빼주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죠. 드디어 꼬시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따라오는 날은 무조건 맛있는 점심 사주고 사우나 목욕시켜주고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아줄게.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목사님 앉아계신 맨 앞자리에 앉혔더니 뒷사람이 무지하게 싫어해요. 머리가 커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졸다가 깨다가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까지 마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한테 사태질을 해요. 야, 저 사람이 목사냐?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손가락을 확 끌어내리면서 왜 그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굉장히 매력있게 생겼네. 그치 우리 목사님 진짜 매력있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자 했더니 아니, 아직 손 봐야 될 사람도 있고 작업할 게 남아있어서 찝찝해서 교회 못 오겠어. 근데 죽기 전에 신앙을 하나는 꼭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때는 꼭 예수님을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들으셨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언제고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입구 쪽으로 쭉 걸어나가게 됐어요. 같이 걸어나가다가 그 사람이 입구에 있는 헝금 마음을 발견을 했어요. 야, 저건 뭐하는 통이야? 제가 깜짝 놀라서 몸으로 촥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도 돼. 왜냐하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거든요. 근데도 자꾸 물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쌀통만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게 헌금함이라는 건데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싶은 만큼 각자 알아서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아서 수재의연금도 내고 불이웃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쓰고 해외 선교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좌우간 좋은 데 쓰는 거야 했더니 절 옆으로 탁 밀면서 만 원짜리 한 장을 빼서 넣어요. 우와, 여기까지만 했으면 진짜 멋있게 보였겠죠. 그래놓고는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야, 오늘 저 목사 핏대 내면서 말했는데 박카스라도 사 먹으라 그래. 저희 담임 목사님께 그 박카스 사건을 말씀을 드렸더니요, 우리 목사님 웃으시다가 기절할 뻔했죠. 최근에도 그 사람하고 한 번씩 통화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을 날이 멀지 않았다 싶기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간 보스급 조폭도 만나고 새끼 조폭도 만나고 내 인생에 계획이 없던 조폭을 또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하면 답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많이 발전된 거죠. 여러분들도 틈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시합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염색을 안 했어요. 귀걸이 안 했고 목걸이 안 했어요. 인물도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축구도 좀 해요. 이게 누구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인상이 참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샵 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쓴 책을 딱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녹.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났는데 이용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용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전 속으로 외쳤죠.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영표 하나만 국가대표고 김동진, 최태욱이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 선수였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세 번째 궁금한 거, 처녀 귀신은 나타날 때 항상 입가에 피 흘리나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틀어보세요. 맨 귀신 영화만 하잖아요. 남량특집, 전설의 고향, 학교 괴담, 여고 괴담, 구미호, 엑소시스트, 장화 홍련전, 주온 해가지고 맨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요.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요, 그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혼자 교회 가라 그러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 갈 것 같아서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제 사무실에서 이영표 선수 숙소까지 차로 운전해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리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제가 꼬박꼬박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정해주고 밤 10시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또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정해주고 함께 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더 재밌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상대를 안 가리고 얘기하는 게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구절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훈련이 일찍 끝나면 경배와 찬양 예배드리러 가고 철야예배 가고 합숙생활을 할 때 밤에 9시 반 넘어서 들어가면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밤에 탈출도 하죠. 몰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살금살금 걸어서 숙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들키면 벌금 낸다 이거예요. 벌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휴가철이 되면 다른 아이들 놀러 갈 때 기도원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로팀 처음 갈 때요 계약금을 2억을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않고 2천만 원을 뚝 띄어다가 자기가 다니던 작은 교회 헌금을 했죠. 아버지가 갑자기 바빠졌네요. 100m 달리기보다 더 빠르게 교회로 뛰어가서 목사님 그 돈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만 해도 최태욱 선수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헌금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최태욱 선수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온 식구가 다 함께 교회를 나가고 이영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영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1핵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대전 시티즌의 장철우, 김영근 선수, 서울 FC의 최원건 뭐 부터 해갖고 감독님으로는 최순호 감독님, 이영무 감독님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하게 돼요.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무릎 꿇고 어깨동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고 지저스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의논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글자 수가 많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심플하게 크게 Jesus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했던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태국 전사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작년에 태국 전사 23명 중에 크리스찬이 12명. 불행하게도 줄었어요. 그래서 16강에도 못 갔나요?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벅찬 월드컵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일도 많았던 반면에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 몇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고는 아래 위로 훑어보고 수군대며 자리를 비켜요. 근데 제 귀에 딱 들렸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저거 옛날에 무당이었대. 재수 없어 가까이 하지 마. 귀신이라도 하나 붙어오면 어떡해?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심장마비 되는 것 같았었어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와야만 했고, 교회 카페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잔 먹겠다고 앉으면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 딱 쳐다보고 일어나서 딴 자리로 가버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철야배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당을 한 적은 없거든요. 무당은 귀신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받들면서 남의 돈을 받고 점을 보고 구슬해주는 사람이지 저는 무당을 한 적이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오히려 한국교회가 저를 무당 만들었어요. 간증집회 강사로 어디 초청받아서 가면 그 교회 앞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걸어놔요. 전 한국 박수무당협회 회장 박현옥 집사 초청 간증. 그거 보고 막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전주에 있는 큰 교회 갔더니요 전단지를 수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뭐라고 뿌렸느냐, 잘 나가던 에리트 대기업 출신 전직 무당 쪽집게 무당 출신 박인옥 집사 초청 간증.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무당했습니까? 무당하는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했더니 대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짜릿짜릿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지. 짜릿짜릿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기고문 받는 것 같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증집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듣고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벗어나서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또 사탄 마귀 귀신의 나쁜 점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득이 아닌가 싶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 최초로 간증을 한 것이 1995년 12월 5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때예요. 제가 간증을 하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오느냐? 집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라통이 터져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억지로 꾹꾹 눌리면서 전화로 대답을 하죠. 집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고 저는 그날 밤 또 혼자 철야 예배를 가야만 해요. 하나님이요, 철야기도 보내는 방법도 진짜 여러 가지로 쓰신다니까요.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권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집사님 내가 여기 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이러면서 오세요. 용하기는 뭐 제가 이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딸 요번에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속궁합 좀 봐달라고.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래 힘줄보다 더 즐겨요. 봐주기 전에 절대로 못 가신대. 제가 어쩔 수 없이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속궁합을 어떻게 봐드렸느냐 먼저 네 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가오가오 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궁합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알라신 믿어보세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알자르카위 믿어요. 절대 궁합 안 맞아요. 그럼 취미로 말씀을 드려봐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단풍놀이 가자, 꽃놀이 가자, 등산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낚시 가자, 스킨스쿠버 가자, 수상스키 타러 가자, 이런 부부간에 맨날 싸매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 잘 맞고 취미가 비슷하면 이것이 참된 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사주팔자 보는 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보잖아요. 자시가 밤 11시에 새벽 1시, 축시가 1시에서 3시, 인시가 3시에서 5시, 이렇게 2시간 간격. 오늘날 1초에 3명 이상 태어나요. 2시간이면 2만 1,600명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같은 시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과연 사는 게 똑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아요. 제 친구가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대학 교수인데 하나는 백수 건달이거든요. 사주팔자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수천 년 전에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늦고 날짜가 늦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한때 잘못된 유행이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날아가죠. 미국 가서 애기 낳으면 시민권 생기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대나 어쨌대나 해서 날아가는 사람들 제법 있었어요. 자, 임산부 비행기 탔어요. 북 날아가요. 여기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거든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애기 나오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근데 뭐 애기를 0.1초 만에 낳나요?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날아가고 있을 때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중이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절대 사주 못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주팔자 보는 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철학관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권사님들, 그런데 절대 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왜 그렇게 스포츠 신문을 보시면서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금주의 운세, 그거 왜 보시는가 몰라.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재미로라도 그런 거 자꾸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노략질당하게 되니까 절대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가장 놀랬던 사건은요, 교회들 안에 무당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무당. 더 재밌는 거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무당이에요. 예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예언이고, 또 한 가지 참된 예언은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앞날, 기룡화복 얘기하는 거, 이거 절대 예언 아니니까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요, 제가 더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전 이상하게 TV보다 은혜를 잘 받거든요. 어느 날 TV에서 어떤 한국인 선교사가 외국에서 밀림과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외국에 가서 밀림과 정글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 저분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감동이 그날 그 TV 프로가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날 밤 꿈에 왜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나 몰라요. 다음날 회사를 가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원주민들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 해서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게 됐고 주소를 알게 돼서 편지를 보냈더니 한 달쯤 후에 답장이 왔어요. 또 한 번 편지를 보냈더니 한 달쯤 후에 답장이 와요. 그리고 전화를 한 두어 번 통화를 하고는 무려 비행기를 15시간을 타고 제가 남태평양으로 날아갔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테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 가냐.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도 믿는다. 전부 다 저를 욕했어요. 근데 저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하면 솔직히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기 바빠요. 언제 어딜 가도 자동차 쌩쌩 달리고 사람들 붐비고 끊임없이 핸드폰 벨 소리 울리고 집에 가면 처자식이 얼굴 많이 쳐다봐요. TV 켜져 있고 컴퓨터 켜져 있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느껴볼 그런 기회가 잘 없어서 저는 전화도 안 되고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태평양 간 거예요. 남태평양의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요 원주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기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섬뜩했어요. 원주민을 딱 쳐다봤더니 전부 다 키가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떡 보니까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먹었었대요.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 부족 머리통을 부셔서 고를 꺼내서 나는 먹던 부족이라는데 지금은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헷가닥에서 저를 딱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떡해.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면서 원주민들하고 제법 많이 친해졌죠.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가 아침 10시라는데 제가 뭐 거기 가서 특별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 일찍 갔어요. 교회 또 가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에 그 원주민들이 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허깅하고 안아보면 냄새나는 그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땠던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본당으로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시간 하고 계시는데도 늦게 오면서 고개 숙이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어들어오고, 죽도가 채 끝나기 무섭게 자기 차 빨리 빼서 집에 가려고 뛰어나가기 바쁘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겐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어요. 나 한국에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고 그날 예배를 다 마쳤고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내 몸에 있는 귀신 뛰어내려고 예수님 믿었고, 내 한몸 편안하려고, 내 가정 편안하려고 예수님 믿었지 주님을 위해 한 게 특별히 없더라고요. 저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채 1년이 되기 전에 성경통도 끝냈고 봉사활동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제 모습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했느냐? 아니요. 주님의 이름을 앞에 걸고 내 자랑과 보람만 삼았던 거죠. 야, 초신자가 대단하네. 벌써 성경 통독했대. 봉사활동하네. 전도하네. 앞으로 장로감이야.
이 칭찬 듣는 재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못난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저스 케어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너무나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또 고마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 다시 차를 탔어요.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번에 왼쪽이 아까보다 더 큰 바위. 여긴 영어로 한 줄 지저스 윌슨 리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순간 전 소리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 그러세요. 하나님 옆에 앉아서 편히 계시다가 제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은 이후에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소리쳤어요. 왜냐?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도대체 나 위에서 뭐 했니? 물으시면 전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절대 오시지 마세요 막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죠. 한참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하루 몇백 원이면 말라리아를 치료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요. 비누 한 장만 있어도 피부병을 예방하고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 하나만 있어도 알코올 조금만 있어도 열병에서 해방이 되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누군가 저를 뒤에서 불렀어요. Hey man, $15 오케이? 고개를 딱 돌리고 봤더니 10살 조금 넘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그 돈에 몸을 파는 거예요. 그때 돈 한국 돈 환율로 하면 몇천 원도 안 돼요. 단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로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아이를 뿌리치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누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요. 돌아보니까 원주민 남자 어른 손바닥에 뭘 내미는데 보니까 마약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들은 단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몸을 팔고 섹스 산업에 관련돼 있고 폭력 조직에 들어가고 마피아에 가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미칠 것만 같았죠. 수없이 많이 생각했어요. 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 고민고민하다가 그래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길 했어야 되겠다 싶어서 환태평양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남태평양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원래 성도님들도 계신데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전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집에 계신 부모님 사다 드리고 싶고 집에 있는 내 새끼들 먹이고 싶고 정말 친한 친구들 함께 가서 음식 나누고 싶은 것처럼 내가 믿은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함께 믿고 싶고 또 함께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여기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어서 먼 훗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